설해마을 고급 빌라 신구 노빌리티입니다. 준공 연도는 2003년 준공이고요. 한개동 16세대로 구성된 고급 빌라입니다. 네, 120평이고요. 룸 5개, 욕실 3개 구조입니다. 네,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아주 넓은 크기의 거실 공간을 갖고 있고요. 앞쪽으로 이제 베란다 공간과 이렇게 서리풀 공원이 보이는 트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엔 다 담기지 않지만 거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쪽은 주방 공간이고요. 위 등이 있는 곳이 이제 다이닝 룸입니다. 여기 뒤쪽 북향을 바라보는 쪽도 이제 국립도서관부터 트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 문을 열어놓으면 맞풍이 쳐서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한 구조입니다. 이쪽은 주방 공간이고요. 인덕션, 식기세척기, 오븐, 뭐 냉장고 같은 건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냄새나는 음식을 조리하시는 보조 주방과 그다음에 세탁실입니다. 여기 주방 기준으로 좌측은 이제 서브룸이 있고요. 우측으로 보면 이제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안방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문 기준으로 이제 마스터존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우측으로 파우더룸, 그다음에 정면으로 욕조와 샤워부스가 있는 욕실입니다. 네, 좌측으로는 침실 공간이 있고요. 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침실 맞은편에 드레스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재 공간이 있고요. 룸 크기가 각각 워낙 크기 때문에 모든 방 모두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브룸으로 가보겠습니다. 설해마을에는 전용 14평 나오는 고급 빌라가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도 크기는 제일 큰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브룸 두 개가 있고요. 네, 첫 번째 서브룸입니다. 안쪽으로 붙박이장이 있고요. 기장 깊이도 제법 깊습니다. 네, 이쪽은 두 번째 서브룸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쪽으로 장이 있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빌라에
가려서 남향이어도 이제 체감이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확실히 층이 높다 보니까 체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샤워부스가 있는 공용욕실이고요. 현관 우측으로 샤워부스가 있는 공용욕실이 한개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브룸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붙박이장이 함께 있고요. 전용면적 74평에 룸 5개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 많은 세대한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뷰도 이제 트여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네, 설해마을 고급빌라 신구 노벨리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